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말 뭘까요? 네. 자, 오늘의 우리말 띄어쓰기는, 자, 가로수길 있잖아요. 가로수길. 예, 가로수. 예, 가로수. 그 다음에 가로수길 붙어요. 그런데 가로수잎 떨어져요. 예, 활엽수잎 떨어져요. 예, 정원수잎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로세우다 있잖아. 가로세우다 붙어요. 가로세우다 붙어요. 그 다음 음식을 가로썰다 붙어요. 예. 가로쓰기 붙어요. 세로쓰기 붙어요. 가로안다 붙어요. 근데 가로열쇠 이건 띄어요. 세로열쇠 이거 띄어요. 예. 가로잡다, 가로잡다 붙어요. 가로졌다 붙어요. 가로좌표 붙어요. 세로좌표 붙어요. 예. 세로좌표 붙어요. 가로줄 붙어요. 예. 세로줄 붙어요. 예. 그리고 가로줄눈 붙어요. 가로줄눈 가로줄눈 띄어요. 예. 가로줄 무늬 띄어요. 예.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가로수길 붙어요. 가로수 잎 띄어요. 가로 활엽수 잎 띄어요. 정원수 잎 띄어요. 가로 세우다 붙어요. 가로 썰다 붙어요. 가로 쓰기 붙어요. 세로 쓰기 붙어요. 가로 안다 붙어요. 가로 열쇠 붙어요. 가로 띄고 열쇠 띄어요. 세로 띄고 열쇠 세로 열쇠 띄어요. 가로 잡다 붙어요. 가로 졌다 붙어요. 가로 잡혀 붙어요. 세로좌표 붙어요. 가로줄 붙어요. 세로줄 붙어요. 가로줄눈 띄어요. 가로줄무늬 띄어요. 아셨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한번 지나면 66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옵니다. 네. 이 내용을 또 들으려면 66년 만에 만나야 됩니다. 네. 66년. A beautiful last of 66 year.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글 교정 코너에서는 다래양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이치로사님의 작품, 정주희님의 작품, 꿈 고박이백님의 작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우리 3년 개근팀 천사님 오셨고, 나영래님 오셨고,
아,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팀, 노현희님, 다리양님, 김부배님, 네, 오셔서 배경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랑하겠지만, 우리 김부배님이 쇠터 시조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예. 노현희님, 부배 언니, 시조문학상, 쇠터 시조문학상 축하드려요. 예. 이 쇠터 시조문학상은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에요. 근데 이게 늦봄에 왕중왕전을 뽑아요. 왕중왕전.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늦봄에 왕중왕전에 만약 당선된다.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 보잖아요. 거기서 장군급제하고 똑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장원을 한다. 왕중왕전에서 장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문장가로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시험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봄에 늦봄에 이제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자, 그때 만약에 김부배님의 작품이 당선이 되면 이제 문장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영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다리양님, 부배언니 축하드려요. 네, 김부배님, 노예리님 감사드려요. 다리양님 감사드려요. 교수님, 문우님들 안녕하시오. 예. 아, 지금 김부배님이 상복 터졌어. 이번에 7번째죠. 예, 수상 7번째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을 33개 수상하는 그날, 지도교수가 33만 원, 현찰로, 드리고, 그리고 기념 상패, 아주 멋진 상패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행복하시겠죠? 김부배님, 교수님께서 교정을 절약시켰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TV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를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째 되나요? 한 20개월 되나요? 네. 20개월 되면서 이제 시조문학상을 우리가 속속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실력이 늘었단 소리예요. 그죠? 예. 그죠? 우리 팀의 실력이 전국의 그 시조 고수들하고 대결해서도 별로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잖아요. 멋지죠? 예, 멋집니다. 자, 오늘은 다리양님의 시조 외로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노현희님. 교수님께도 축하드려요. 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우리 천사님도 도전하셔서 문학상을 수상하시기 바라고, 나영러님도 문학상에 도전해서 수상을 하기 바랍니다. 네, 다리양님, 또 수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날이 오겠죠? 예. 자, 애로움입니다. 다래양님의 애로움 시조입니다. 어스름 퇴근길에 향수에 젖어들면 대학로 터벅터벅 그리움 찾아가고 바꾸면 어때? 바꾸면 그리움 요놈이 대학로를 찾아가. 더벅더벅. 대학로 찾아가고, 예, 그리움 요놈이 더벅더벅 대학로를 찾아가. 어스름 퇴근길에, 어스름 퇴근길, 어스름 퇴근길에 향수에 젖어들어, 그리움 더벅더벅 대학로 찾아가서, 주점에
찾아가니, 주점의 흐린불꽃은 추억향만 피운다. 추억향만 피운다. 이렇게. 추억향만 어스름 퇴근길에. 어스름 퇴근길에. 오늘도 퇴근길에. 오늘도로 할까? 오늘도 퇴근길에 향수에 젖어들어. 그리움 터벅터벅 대학로 찾아가니 오늘도도 좋겠다. 오늘도 어스름도 좋고 오늘도 퇴근길에 향수에 젖어들어 그리움 터벅터벅 대학로 찾아가니 주점의 흐린 불빛은 추억 향만 피운다. 이렇게 주점의 흐린 불빛은 주점의 흐린 불빛 주점 불빛도 되죠. 주점 불빛은 여기 앞으로니 흐릿한 주점 불빛은 추억향만 피운다. 이렇게 되죠. 읽어볼까요? 나와라. 짠. 나와라. 외로움, 달의 양. 오늘도 퇴근길에 향수에 젖어들어 그리움 터벅터벅 대학로 찾아가니 흐릿한 주점 불빛은 추억향만 피운다. 대학님, 교수님께서 주시는 상금과 상패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33만 원과 이 상패가 한 12만 원짜리예요. 상패가 12만 원짜리. 타십시오. 33개의 상을 타면 33만 원 현찰과 그리고 12만 원짜리 상패를 수여받게 됩니다. 예.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배님, 낭만 대통령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시조 교정, 감사드립니다. 다리양님 수정했는데, 그대로 올려졌네요. 그대로 올려졌네요. 김부배님, 시조 멋지네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우리 3300님 오시고, 3년 개근팀, 3300님, 천사님, 나영러님, 한번 들어오면 3년간 개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문장가가 되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이치로사님, 축하드립니다. 김부배님, 짝짝짝. 봐봐요. 김부배님 열심히 하니까 벌써 문학상 7개를 타잖아요. 지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역시 문학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 열매가 있어요. 우리 김부배님이 모범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 돼요. 김부배님, 3300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아까 이것도 같이 보냈어요. 예. 다리양님이 이거를 같이 보냈어요. 예. 이건 이것대로 또 고쳐볼까요? 예. 한 잔 술 앞에 두고 향수에 젖어들어, 향수에 젖어들어,
허허허탐 허터탐 허터탐 네. 아 빈가슴 그럴까? 빈가슴 채우려고 반잔씩 연신 반잔씩 들이키자 주점에 주점에 아린 불빛에 모여드는 추억향 향수 모여드는 향수 모여드는 주점에 아린 불빛에 모여드는 향수요 이렇게 한잔술 앞에 두고 향수에 젖어들어 빈가슴 채우려고 반잔씩 들이키자 주점에 아린 불빛에 모여드는 향수요 이렇게도 되겠네 이쁘네 이뻐 아 요거는 퇴근길 할까 퇴근길에 이렇게 한잔술 앞에 놓고 향수에 젖어들어 빈가슴 채우려고 반장씩 들이키자 주점에 아린 불빛에 모여드는 향수여 퇴근길에 됐죠 퇴근길에 됐죠 이렇게도 된다 나오세요 뭐야 왜안 나와 야 갱년기 녹음기 또 말썽이야 너 아니 버튼을 누르면 노래를 내 보내줘야지. 너 오랜만에 뿅망치 한번 맞아볼래? 응? 맞아봐. 뿅망치? 응? 응? 야. 노래 안 내보낼 거야. 야, 너 시집 보내버려. 여기 허니님한테 시집 보내버려, 너. 허니님이 지금 제주도 살아. 너 제주도로 시집 갈래? 아니면 3306님한테 갈래? 응? 아니면 일산에 있는 우리 천사님한테 갈래? 응? 말만 해. 나영러님한테 갈래? 목포로 시집 갈래? 목포? 2754님 광주로 시집 갈래? 말만 해. 노현희님 대구로 시집 갈래? 다리양님 서울로 시집 갈래? 말만 해. 김부배님 서울로 시집 갈래 너? 갱년기 녹음기 노래 좀 줘봐. 너꼭 그럴 거야. 응? 야, 아니 미안해. 뿅망치로 때린 거 미안해. 안 때릴게 이제 앞으로. 안 때린다고 노래 줘봐. 퇴근길에 달의 양. 한잔술 앞에 두고 향수에 젖어들어. 빈가슴 채우려고 반잔씩 들이키자. 주점의 아린 불빛에 모여드는 향수여. 다리양님이 저도 갱년기 여잔데 갱년기 녹음기 싫어요. 너 다리양님은 싫은데. 다리양님 싫은데. 향수. 그리요? 아, 이게 말이죠. 이게 향수가 두번 있네. 한잔술 앞에 두고 향수에 젖어들어. 주점의 아린 불빛에 모여드는
그리움. 아, 요걸 그리움으로 하자. 요걸 그리움. 그리움. 모여드는 그리움. 이렇게. 모여드는 그리움. 이렇게 하면 되죠. 한잔술 앞에 두고 향수에 젖어들어 빈가슴 채우려고 반잔씩 들이키자 주점의 아른 불빛에 모여드는 그리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향수가 겹치지 않죠?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김부배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시조가 더 어려워요. 예, 단시조가 더 어렵다고. 맞아요. 예,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쓸 수는 있는데, 단시조로 문학상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하늘의 별 따기예요. 김부배님, 다리양님, 단시조 멋져요. 으쌰. 예, 김부배님, 그리움으로 바꾸니까 이쁘네요. 예. 아, 이치로사님, 향수가 두번 들어가세요. 예. 다리양님, 문우님들 고맙습니다. 예. 김부배님, 허니님, 어서오세요. 다리양님, 교수님, 예쁘게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신랑 호출받고 대학로 나갔다가 써봤어요. 김부배님, 다리양님, 멋지세요. 열심히 창작하다 보면 문학상 받을 수 있어요. 예, 김부배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지금 김부배님이 예, 나를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예, 문학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멋지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말이죠. 아, 다리양님께 하나 더 있네요. 다리양님께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시가 있네요. 예. 아, 다리양님이 시심에 본물이 터졌나요? 예. 자,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깊이 묻어둔 그리움 밤새워 밀어내면 어느 틈 새벽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어느 틈은 밑으로 내려와야죠. 예, 어느 틈에 그래야지. 어느새 하든지 어느새 새벽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햇살결은 붙어줘요. 햇살결 보듬은 채 여기서 끊어지고 창가에 머무르며 여기서 끊어지고 설렘 피우고 있다. 이렇게 아픔 으름 필요 없죠. 아픔 안겨 주었기에 주기에 주기에 아픔 안겨주기에 아픔 안겨주었기에 아픔 안겨주기에 기다림만 안겨주기에 아픔만 안겨주기에 기다림만 아픔만 안겨주기에 기다림도 안겨주기에 봄바람에 미련마저 돌돌 말아 띄워 보낸다. 예. 기억에서 지우고 지워 그냥 기억에서 안 해도 지우고 지워 찾지 못할 먼 곳으로 하나만 먼 곳으로 예. 품을 수 없기에 외로웠던 빈가슴마저 내려놓고서 이렇게 하지. 내려놓고서 예. 이별. 깊이 묻어든 그리움 밤새워 밀어내면 밤새워 밀어내노라면 어느새 밀어내느라면 예, 깊이 묻어든 그리움 밤새워 밀어내면 깊이 묻어둔 그리움 밤새 밀어내느라면 예, 어느새 새벽
어느새 새벽, 이렇게. 어느새 새벽. 햇살결 보듬은 채, 햇살결 보듬은 채 창가에 머무르며 어느새 새벽, 새벽, 어느새 새벽. 햇살결 보듬은 채 창가에 어느새 보물은 창가에 햇살결 보듬은 채 창가에 설렘 피우고 있다 이렇게. 아픔만 안겨주게, 아픔만 안겨주게. 봄바람에 미련마저 돌돌 말아 뛰어보낸다. 아픔만 안겨주게. 하나만 하지. 아픔만 안겨주게 이렇게. 아픔만 안겨주게 봄바람에 미련마저, 미련마저, 미련마저를 먼저 해야지. 미련마저 봄바람에, 봄바람에 돌돌 말아, 돌돌 말아 뛰어보낸다. 지우고 지워 찾지 못할 저 먼 곳으로, 저 먼 곳으로 품을 수 없기에. 아까 안겨주기에가 있잖아요. 품을 수 없어, 품을 수 없어, 품을 수 없어 외로웠던 빈 가슴마저 내려놓고서, 예, 내려놓고서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이별 달의 양. 깊이 묻어둔 그리움 밤새워 밀어내느라면 어느새 새벽 햇살결 보듬은 채 창가에 설렘 피우고 있다. 아픔만 안겨주기에 미련마저 봄바람에 돌돌 말아 띄워보낸다. 지우고 치워 찾지 못할 저 먼 곳으로 품을 수 없어 외로웠던 빈 가슴마저 내려놓고서. 아정님 오셨네요. 예, 우리 3년 개근팀 3300님, 천사님, 나영러님 오셨고요. 우리 구루터기팀, 구루터기팀 이치로사님, 다래양님, 김부배님, 노인이님, 아정님 오셨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이죠. 이별에서 어느새가, 어느새가 붙죠? 붙죠, 붙어. 어느새 붙죠? 예, 어느새. 어느새 한 단어입니다. 예, 어느새 한 단어입니다. 자. 자, 이치로사님, 짝짝짝. 아, 다래양님의 이별시. 예, 이별시심 멋져요. 김부배님, 예쁜 시신 멋져요. 다래양님, 짝짝짝. 노인이님, 어서오세요. 아정님, 다래양님, 문우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다래양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아정님, 어서오세요. 아정님, 노인이님, 감사. 깍꿍, 아정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예. 아정님, 다래양님, 이뻐요. 예. 자, 이번에는 이치로사님의 겨울새, 겨울새인데요.
아, 길어요. 그거 올려볼까요? 길으면. 에, 이게 길어서 올려볼까요? 예, 한 화면에 안 올라, 한 화면에 다 올라오도록. 예. 자, 한 화면에 올라가도록 합시다. 예. 한 화면에 다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어요. 길어. 자, 아직도 제일 밑에가 가시나무가 살이 될 때까지인데, 예. 가시나무가 살이 될 때까지 올라왔나요? 가시나무가 살이 될 때까지. 여기가 마지막. 올라왔죠? 예. 가시나무가 살이 될 때까지. 야, 여기가 끝이에요. 굉장히 기네요. 겨울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겨울새는 한 단어로 사용해도 돼요. 겨울새, 철새, 이렇게. 햇살 굽은 2월 오후. 햇살 굽은 2월 오후. 구름 몇 입. 몇은 관형사예요. 입은 명사고, 그러니까 떨어지죠.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신다. 햇살 굽은 2월 오후에 구름 몇 입을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신다. 뜨거운 물에. 응? 뜨거운을 넣어야 되나?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신다. 그냥 물에 녹여 마신다. 안 되나? 햇살 굽은 2월 오후. 구름 몇 잎을 물에 녹여 마신다. 뜨거운 물에. 한 잔의 미소 찾은, 를은 안 해도 되겠죠. 미소 찾은 진통제는 붙여줘도 돼. 진통제는 너에게 가는 완행열차처럼은 조사하니까 붙여주고, 서서히 길마루, 룰은 안 해도 되죠. 길마루 트고 뛰고 있다, 이렇게. 예, 흩어진 눈동자는 너의 뜨거운 여기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뜨거운 쓰지 말자고. 뜨거운, 그냥 물에 녹여 마신다. 너의 뜨거운 심장을 훔쳐간 그리움을 결코 용서치 못한다. 너의 뜨거운 심장? 그냥 뜨거운 심장은 맞대? 뜨거운 심장, 으른 놔두고. 뜨거운 심장 훔쳐간 그리움을 결코 용서치 못한다. 이렇게. 새벽이슬, 으른 안 해도. 새벽이슬 즐겁게 마시기 위해선 녹슨 파편을 고르는 비늘목에 썰물을 수혈하는 숱한 날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함부로 살지 못해 가루밤으로 산다는 건 목화밭에 검은 먹물 뒤집어 쓰고 길게 누워 잠들 일이다. 잠들 뛰고 일. 잠들다의 니을 관형사형 전성음이니까 이 일은 명사가 되죠. 그러니 떨어져요. 벌레 물린 손바닥을 거꾸로 허공에 날리고, 검은 먼지 쌓이는 모난 탱자나무 울타리에 걸어둔 발바닥, 을은 안 해도, 젖은 꽃잎 밟으며, 붉게 붉게 흐르고 있다. 가시나무는 붙어 되겠죠. 가시나무가 살이 될 때까지, 까지는 조사하니까 붙어주고, 살이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이 되는, 가시나무가 살이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겨울새입니다. 겨울새. 햇살 굽은 2월 오후. 구름 몇 잎, 을은 안 해도 되겠죠. 구름 몇 잎, 물에 녹여 마신다. 이렇게. 한 잔의 미소 찾은, 한 잔의 미소 찾은, 찾는 할까? 한
한 잔의 미소 찾는 진통제는 한 잔의 미소 찾는 진통제는 너에게로 가는 너에게로 가는 완행 열차처럼 서서히 길마루 트고 있다. 예. 흩어진 눈동자는 뜨거운 심장 훔쳐간 그리움을 결코 뜨거운 심장 훔쳐간 그리움 우른 안 해도 그리움 결코 용서치 못한다. 예. 새벽잇을 즐겁게 마시기 위해선 녹슨 파편을 고르는 비늘목에 썰물을 수여하는 숱한 날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예. 함부로 살지 못해 가루밤으로 산다는 건 목화밭에 검은 먼물 뒤집어 쓰고 길게 누워 잠들 일이다. 오, 좋아요. 상징으로 잘 끌어가고 있네요. 벌레 물린 손바닥을 거꾸로 허공에 날리고 서 해야 되겠다. 잠들 일이다. 날리고 서. 숱한 검은 먼지. 숱한 안 해도 그냥 검은 먼지 날리는 모난 탱자나 울타리에 걸어둔 젖은 발바닥 요게 젖은 꽃잎 밟으며 붉디붉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가시나무가 살이 되는 그날까지 됐죠. 예,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 겨울새 2754 햇살 굽은 2월 오후 구름 몇 입 물에 녹여 마신다. 한 잔의 미소 찾는 진통제는 너에게로 가는 완행열차처럼 서서히 길마루 트고 있다. 흩어진 눈동자는 뜨거운 심장 훔쳐간 그리움 결코 용서치 못한다. 새벽잇을 즐겁게 마시기 위해선 녹슨 파편을 고르는 비늘목에 썰물을 수혈하는 숱한 날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함부로 살지 못해 가루빔으로 산다는 건 목화밭에 검은 먹물 뒤집어 쓰고 길게 누워 잠들 일이다. 벌레 물린 손바닥을 거꾸로 허공에 날리고서 검은 먼지 쌓이는 모난 탱자나무 울타리에 걸어둔 발바닥 젖은 꽃잎 밟으며 붉디붉게 흐르고 있다. 가시나무가 살이 되는 그날까지. 아까 가루빔이네. 가루빔. 가루밤으로 읽었어요. 제가. 가루밤으로 아까. 예, 가루빔으로 산다는 건 예, 빔입니다. 가루밤이 아니고. 예. 자, 이치로사님이 아씨 뭐 이제 실력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상징과 이미지가 아주 적절하게 어울리고 있죠. 예,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이치로사님. 예, 멋집니다. 예, 아, 이제 말이죠. 이제 문학상 도전할 때가 됐네요. 자, 이치로사님도 문학상에 좀 도전해보세요. 욕심을 내보세요. 네. 욕심을 내야 문학상은 탑니다. 욕심을 안 내면 문학상이 안 와요. 예. 그 문학상을 타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문학상 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안 타신 분들은, 아, 문학상 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키면 돼요. 첫째,
남이 그 문학상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막 칭찬해 주세요. 막 칭찬을 해줘야 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막 칭찬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막 칭찬을 하는 그 가슴 속에 어떤 그 결심이 서요. 나도 도전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서거든요. 근데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결심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문학상을 타려면 남이 상탈때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신기하게 내면에 은근하게 이게 결심이 서요. 칭찬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심이 안 서요. 근데 칭찬을 막 해줘요. 그러면 가슴속에 뭔가 모를 그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결심이 탁 자리 잡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학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정적으로 개근 하시면 돼. 개근. 문학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2시간 동안 책을 읽든지 아니면 2시간 동안 뭔가 일기를 쓰든지 시를 쓰든지 이렇게 꼬박꼬박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요. 이상하게 어느 때 되돌아보면 상 받고 있어요. 이게 비결이라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Afuera il re Stefan, e per il cuore che la tua figlia vuole Stefan, e l'eroe, e per il cuore che lo fa pure per il cuore Stefan. 이제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상을 받고 싶다. 문학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남들이 문학상 받을 때 마음껏 축하해 주라고요. 그러면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 가슴 속에 나도 문학상에 도전하겠다는 도전 정신이 탁 자리 잡아요. 두 번째, 성실하게 하루에 2시간씩 문학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뭐시 창작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루에 2시간씩 문학에 투자하면 어느 날 되돌아보면 이상하게 자기가 문학상을 타고 있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김부배님이 그러잖아요. 이 방송 시작한 지 벌써 20개월이 돼 가는데 거의 개근하잖아요. 개근하기 전에 방송 시작할 때는 김부배님 문학상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7개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질투만 하면, 질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질투한다고 그래서 문학상을 타는 거 아니야. 내 말을 한번 새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김부배님처럼, 1년에 한 N7개 문학상을 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아셨죠? 이런 비결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다리양님, 풀벨님 어서 오세요. 풀벨님 오셨네요. 풀벨님 어서 오세요. 김부배님 깊이 있는 시심 멋지고 애잔합니다. 짝짝짝. 이치로사님, 이치로사님 네. 이치로사님 말도 잘 들어. 다리양님 신춘문예 작품 같아요. 멋지세요. 이치로사님 감사해요 교수님. 아정님 와우 상징과 비유 이미지 모두가 조화롭고 멋집니다. 짝짝짝. 이치로사님 감사해요. 아정 선배님, 이치로사님, 다리양님 감사합니다. 이치로사님 칭찬 겁나게 한디요. 그래도 상을 못 한다고. 아니 진짜 그두 가지를 갖춰라 했잖아. 두 가지 꼭 말을 하면 아니 칭찬만 한다고 해서 된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건 50%. 근데 이제 50%가 딱 채워지려면 하루에 2시간씩 꾸준하게 방송을 꾸준하게 1년간 듣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2시간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글쓰기를 하든지 하루에 2시간. 이거를 1년 내내 개근을 하라 그 말이야. 꼭한 가지만 말해 꼭. 두 가지 다 하라니까는. 뭐라고? 칭찬 겁나게 현디요. 그래도 못 타요. 진짜.
이치로사님,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교수님. 흐흐흐. 사례양님, 네, 교수님, 그렇게 하겠다고. 김보배님, 네, 봐봐. 예, 상을 많이 탄 사람들 봐봐. 네, 교수님, 이러잖아. 예, 조건이 없잖아. 아정님, 크크크, 누구냐고. 뭐, 누구, 뭐. 누구가? 누가? 누구? 그러면, 누구가 누구야? 김부배님, 아정님, 오로라님, 개인적으로 축하 메시지 받았어요. 예. 아, 김부배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노연이님, 어서오세요. 예. 아, 자, 아, 김부배님 센터 시저문학상 오늘 수상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부배님의, 시조문학상, 샘토 시조문학상,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 받았어요. 예. 네. 샘토 시조문학상 수상작,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바느질, 예, 네, 김부배. 한평생 울음 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예. 네. 한평생 울음 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삼사삼사죠.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삼사삼사죠.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이렇게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삼오 주름 잡힌 그리움 사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로 상을 받았어요. 괜찮죠? 이거 지금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같이 토론한 작품이잖아요. 그죠? 예. 아, 봐봐. 이쁘잖아요. 예, 이미지도 잘 돼 있고, 리듬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한평생 울음 터진 밤길이라고. 이게 밤길이 울음이 터졌다고, 한평생. 그거를 꿰맨다고. 이미지로 돼 있죠, 이미지로. 밤길을 꿰매.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요놈을, 예, 어떠냐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이거를 여러 겹을 박아요. 덧대가지고 박음질을 해. 예, 그래서, 아, 주름 잡힌, 아, 그리움이라고. 이것이 뭐냐, 바느질이라고.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 상을 받았어요. 에, 지금, 아, 이번에 늦봄에 이제 왕중왕전을 펼쳐요. 이게 수상 작품들이 이제 맞붙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왕중왕전에서 장훈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때 장훈 급제하는 거나 똑같아요. 에. 아, 만약에 왕중왕전에서 이게 상을 탄다면, 아, 우리나라 에, 2016년과 2017년 통틀어서 이제 문장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에, 문장가다. 에, 참 글을 잘 쓴다. 에, 문장가답다. 에, 그래서 왕중왕전에 장훈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에,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김부배님이 에, 샘터 시저문학상에서 왕중왕전에서 상을 탄다면, 장훈급제를 한다면, 아마 비빔밥에서, 갈비탕으로 올라가나? 그게 어떤 게 더 비싼가? 갈비탕이 더 비싼가? 비빔밥이 더 비싼가? 갈비탕으로 올라갈까? 갈비탕으로? 아마 갈비탕을 쏠 것 같아. 그치? 어르라니, 와우, 장훈까지 쭉 가라고. 왕중왕전에 장훈까지 그냥 내려가십시오. 다리양님, 푸비언니, 장훈 꼭 받으세요. 김부배님,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아정님, 울음 터진 밤길을 꿰미면서, 아,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겹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와, 잘 썼네요. 짝짝짝. 오라님, 한턱 쏴. 오라님, 아정님, 반가워요. 이치로사님, 장훈급제 팍팍 밀어드립니다.
오로라님, 이치로사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반가워요, 오로라님. 기부배님, 갈비탕. 갈비탕이든 뭐든지 쏜다고. 예, 약속 지켜요. 예, 갈비탕이든지 뭐든지 예, 쏜다고. 예. 아, 기다립니다. 예,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예, 왕중왕전에서 승리하기를 아, 기도합니다. 왕중왕전. 예, 지금 이게 장원이에요. 근데 이제 왕중왕전에서 장원을 하면 네, 이제 뭐 아, 문장가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예. 아, 우리 오르라님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원, 왕중왕전의 장원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치로사님, 오르라님 반가워요. 오르라님, 네네네네. 기부님, 네, 교수님. 예. 이치로사님, 멀리 있는 사람은 갈비탕을 택배로 붙여달라고. 이치로사님, 기어이 한턱 챙기겠다 이거죠. 오로라님, 역시 성실함이 최고예요. 봐봐. 오로라님도 이제 인정하잖아요. 성실함이 최고다고. 성실해야 된다니까. 예. 성실하게 도전을 해야 돼. 성실하게 시창작을 해야 돼. 그래야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야 돼. 오로라님, 권역별로, 지역별로 한턱을 쏘라고. 서울만 쏘지 말고, 광주도 쏘고, 지역별로 다 쏘라고. 예. 광주 문어님들한테도 갈비를 보내드리라 할게요. 오로라님, 안 돼요. 안 돼요. 오셔서 쏘라고. 오로라님, 택배로 쏘지 말고, 오셔서 직접 쏘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을 탄 사람은 말이죠. 전국 유람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예. 전국 유람을 한번 해야 돼. 예. 전국 유람의 길. 자, 이번에는, 우리 다리양님 작품했고, 이치로사님 작품했고, 꿈과백님 아직 안 왔죠? 꿈과백님 안 왔고, 정주임님 거를 먼저 하고, 김부배님의 수필로 들어갈까요? 예. 정주의 할머니 거 있는데, 어디 갔어? 나와라. 정주의 할머니. 까칠한 할머니. 우리 까칠한 할머니. 까칠하지만 좀 귀여운 할머니. 까칠하지만 귀여운 할머니. 이게 뭐야? 시야? 수필이야? 응? 뭐지? 자, 가볼까요? 길인데요? 뭐야, 시야? 수필이야? 왜 장르를, 자, 이별한 지. 지는 시간 개념일 때는 명사로 떨어져요. 이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길입니다. 수필인 것 같은데? 꼬꼬단 할 때, 꼬의 시옷이죠, 시옷. 응? 까칠한 분들은 성품도 꼬꼬단 지옷을 쓴가 봐. 보통은 시옷을 쓰는데, 그치? 꼬꼬단 성품에서 떨어지던 그 불효령도, 안달복달 깨진 항아리 내동댕이 치듯 세상 뛰고 밖으로 빨리 뛰고 떠나려던 그 몸부림도 이제는 해야지. 이제는 못내 그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수필 같은데. 당신의 명을 재촉이나 하듯이 그리도 모질게 떠나셨나요? 옹기종기 식구들 모여 앉아 얼룩진 아픔 쓰다듬으며
상 위에 술 한 잔, 술 한 잔 따라 놓고 밀려오는 슬픔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뿌연 구름 띄고 속 싸늘한 바람 하염없이 흐르는 빗줄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봅니다. 시와 수필의 중간을 막 걸어가고 있네요. 네. 모진 세월은 망령되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당신이 가신 날 엎드려 울지뛰고 못한 죄 용서하소서. 알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예. 너무 뛰고 미안해. 하지 마세요. 비켜 갈 수 없는 운명이었으니까요 하면 되죠. 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심장에 비수 뛰고 꽂고 멍든 상처 얼룩지던 숱한 날들 가시는 길에 등 떨치려고 버리려고 그러셨나요? 빈자리의 이 쓸쓸함은 영혼의 손짓인가 봅니다. 연기만 뿜어내고 있는 고독의 웃음처럼 가슴치고 통곡해도 대답 뛰고 없는 그리움이여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외로움도 우울함도 함께 할게요. 이젠 이별의 아픔도 슬픔도 다 띄고 잊고서 멀고 긴 꿈의 나라로 국화향기 타고 편히 가시옵소서 이렇게 됐네요. 수필이죠? 수필인가요? 약간 산문시 느낌으로 걸어갔네요. 이야, 대단한 정주희님의 대단한 문필 실력을 보고 있습니다. 까칠한 할머니가 대단하죠. 예. 예. 이 할머니답지 않아. 예? 까칠한 할머니답지 않아. 예, 글이 아주 정교하죠. 예, 대단합니다. 대단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풀벨님. 오로라님. 엄청 반가워요. 예. 엄청 반가워요. 네, 우리 3년 개그팀, 3300님, 천사님, 라영러님,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팀, 오로라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아정님, 노인희님, 다리양님, 풀벨님, 네, 함께 해주시는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앞으로 66년간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 지금 말이죠. 우리가 160개 지금 전국구 문학상을 돌파했잖아요. 160개 돌파했어요. 근데 앞으로 66년간 만약 이 방송을 계속 한다면, 66년 후에는 몇 개나 탈까요? 예. 1년에 한 100개씩 잡으면 6,600, 한 7,000개 타겠다. 우리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에서 아마 문학상만 아마 7,000개 정도, 우리나라 문학상, 전국구 문학상 7,000개 정도 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믿기지 않아요? 예, 그럼 믿으십시오. 포리 플라스터 포린, 포리 클루스 포리 라인널로운 차이. 네, 믿으십시오. 예, 우리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에서 7,000개째 문학상이 나오는 그날을 믿으십시오. 네. 안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네. 작년, 지금까지 160개의 상을 탄 우리 팀의 저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 믿으려 그러지? 믿으라니까. 안 믿으려 그러지. 오로라님,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아, 교수님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노예리님, 애사롭지 않네요. 예, 오로라님, 제자들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김부배님, 풀벨님, 어서오세요. 다래양님, 네, 믿습니다. 7,000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전국구 문학상 7,000개를 탈 그날을 믿습니다. 네, 다래양님이 믿는 대로 될 겁니다. 풀벨님, 네, 안녕하세요. 김부배 시인님, 다리양님, 오우사님 오셨네? 전주아씨 오셨습니다. 오우사님, 지가 가지 좀 말어, 전주아씨. 진짜 지가 가고 그래. 오우사님, 어서오세요. 오로라님, 오우사님, 반갑습니다. 풀벨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로라님, 네, 믿어요. 김부배님, 오우사님,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믿습니다. 아니, 우리 누구지? 오사인님이 늦게 와가지고, 오사인님 늦게 왔어. 오사인님 늦게 와가지고, 아까, 김부배님의 샘터, 그 작품상, 샘터, 문학상 작품상을 우리 오사장님이 못 봤어. 자, 이거예요. 샘터 시조문학상 수상자 바느질 한평생 울음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이걸로 상을 받았다고 우리 오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네, 보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부배님의 수필이 있네요. 김부배님의 수필이 있어요. 아직 꿈과뱅님 아직 안 오셨죠? 네, 김부배님의 수필 나의 취미생활 5부째입니다. 5부. 네, 김부배님, 네, 풀벨님 감사해요. 네, 오로라님, 다래양님 어디 댕겨 오셨나요? 네, 다리양님, 부변이 꼭 왕중왕전에 장훈 받으세요. 다리양님, 오로라님, 언제를 말하는가요? 김부배님, 네, 아멘. 아멘, 그러면 받아버려. 오로라님, 방금 또 환영글이 올라와서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예, 갑니다. 나의 취미생활. 5부째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핏줄. 핏줄은 사실 있죠. 핏줄. 핏줄 같은 강줄기를 지나서 마중하는 사람 없어도
마중하는 사람 없어도, 지나서, 마중하는 사람 없어도, 시내로 오는 길목엔 열대 과일로, 심하는 곳마다, 열대 과일이 많이 쌓여 있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여러 모양의 과일들. 우리 일행은 이것저것 사서 다 먹어 보았다. 모두 다 꿀맛이었다. 모두 다 꿀맛이었다. 모두 다 꿀맛이었다. 모두 다 꿀맛이었다. 그럭저럭 쿠알라룸푸르 말로 만들었던 쿠알라룸푸르, 그럭저럭 쿠알라룸푸르까지 왔다. 호텔은 뭐예요? 영어로서 우리말도 있어. 호텔로 돌아오니 마치 내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정글에서 그러지? 정글에서 호텔로 돌아오니 이렇게 대충 짐을 풀어 챙기고 나서 시내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우리 일행은 17명이었는데, 한데 뭉쳐 다녔다. 이곳저곳 다니며, 아이 쇼핑도 하고, 관광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겠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건축한 쌍둥이 빌딩도 구경하고 쌍둥이 빌딩도 구경하고 왕궁도 관람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호수에서 유람선도 다 보았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저녁에는 뷔페로 갔다. 뷔페로 갔다. 그야말로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이렇게 놀랍게도 거기에는 김치도 있었다. 참 좋았다. 4박 5일간 머무르는 일정이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했다. 우리 일행은 다음 코스
다음 여행 코스는 그러겠지? 다음 여행 코스는 서울로 돌아가서 정하기로 했다. 예. 다른 곳? 다행히 다른 곳이겠지? 우리 일행은 다음 여행 코스는 서울로 돌아가서 정하기로 했다. 예. 고생은 추억으로 돌리고, 돌리기로 하고, 다음 갈 곳은, 일정이 왜 비읍이 들어갔어? 머무르는 일정이 행복했다. 예. 돌리라고. 다음 갈 곳은 동말레이시아 사와락 정글이 될듯 하다. 뭐, 아직 서울로 가서 정하기로 했잖아. 예. 내친 김에, 우리는 내친 김에 그 유명한 정글도, 여행해 보고 싶었다. 우리는 내친 김에, 자, 기왕이면 오디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상상이 된다. 이렇게. 벌써부터 상상이 된다. 이렇게. 2번 여행처럼 어려움을 겪은 여행은 두고두고 기억되기 때문이다. 예, 됩니다. 원주민들의 주식이 된 쌀이 아닌 원주민들의 주식은 쌀이 아닌 마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맛이었다. 맛은 아주 담백하고 좋았다. 구워서 먹거나 쪄서 마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예.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는데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담백하고 좋았다. 이렇게. 떠올리니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슬그머니 든다. 그건 그렇고 한국 교민들이 사는 불악도
가보았다. 가보았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아, 계속되네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불악도 가보았다. 불악도, 예, 교민들이 사는 불악도 가보았다. 가보았다. 됐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풀어졌는가 봐. 예, 덥네. 이제 더워. 옷을 세 개. 하나, 둘, 셋, 넷. 옷을 네 개를 입었더니 더워. 아이고, 더워. 아니, 옷을 입으면 덥고, 예, 옷을 벗으면 춥고 말이야. 겨울은 그래. 예, 겨울은. 옷을 오늘은 네 개를 입었더니 춥습니다. 아니, 덥습니다. 예, 오늘은 네 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양님 거 했고, 김부배님 거 했고, 정주희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했고, 예, 꿈고박이님께 남았는데, 꿈고박이 백님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 정말이야 사행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야 사행시. 자, 아, 뭐 말이야 다리양님. 뭐 이렇게 많이 올렸어? 댓글이 많이 올라왔네. 조만간 나주 갈 거예요. 친구 만나라요. 오로라님, 나주요? 예. 다리양님, 내 친구가 나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오로라님, 아, 맞아요. 언제쯤 오시나요? 다리양님, 신랑이랑 스케줄 맞춰서 갈 거예요. 아, 오로라님 오실 때 연락 주세요. 곰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겠다고. 다리양님, 오로라님 시간 되면 그때 차 한잔 마셔요. 다리양님, 네, 그럴게요. 예, 오로라님, 네, 좋은 찻집 봐놨어요. 다리양님, 신랑이 오로라님 성격이 진짜 좋아 보인대요. 다리양님, 오로라님 카스에 올린 그 집 가보려고요. 예. 오로라님, 승질머리가 있다고? 오로라님? 예. 오로라님, 아, 다리양님, 오로라님, 저는 엄청 까칠해요. 다리양님, 네, 그 바실리에라고 하는 그런 찻집에 한번 가자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가 오로라님 알던데요. 거기서 서예 배우나 봐요. 알았어. 그만해. 진짜. 뭐야. 작품 얘기를 하라니까. 작품. 오로라님, 허걱 진짜요? 작품 얘기 좀 해. 작품. 작품 뭐야? 예. 작품 얘기해. 작품. 오로라님 작품 보시게요. 오로라님 이제 더우세요? 열도 많으신데. 김부배님 끝내고 다음으로 사화락 정글. 예, 뭐든지 쓰세요. 뭐든지 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샤인님 오셨네요. 183님 오셨네요. 183님. 네, 183님. 예, 오로라님 죄송해요. 손 들고 반성 중이에요. 예, 손 안 들고 있지? 말로만 손 들고 있지? 손을 들어, 실제로. 손가락이라도 들어, 손가락이라도. 예? 자, 우리 선사인님. 예, 183님 오셨네요. 183님. 자, 183님을 위해서 잠깐 안내방송합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가 있고요. 글 교정 코너가 있고요.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가 있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에서는 맞춤법도 배우고 띄어쓰기도 배우고 우리말도 배웁니다. 글 교정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오면 문학 코치가 이런 점은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져온 원본은
여러분이 가져온 거는 원본이고, 문화코치가 교정한 거는 교정본이 됩니다. 그러면 원본과 교정본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결정본을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시도 좋고, 동시도 좋고, 시조도 좋고, 연시도 좋고, 가사문학도 좋고, 수필도 좋고, 동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뭐든 가져오시면 됩니다. 함께 토론하면 아무래도 좀 다듬어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혼자 쓰는 것보다는 서로 조언을 주고, 또 토론하고, 지적하고, 따듬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작품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그게 바로 이 방송의 출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에서는 기존의 좋은 작품들, 또 명작들, 또는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 그거를 감상도 하고, 또 읽어보면서 표현기법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세련된 그런 작품을 써보자 하는 취지의 코너가 바로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입니다. 아셨죠? 183님 꼭 놀러 오시고, 이왕에 놀러 오시려면 한 3년간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안 보면 몇번 보고 휙 가버리면 문장력이 늘질 않아요. 예. 대학교를 왜 4년을 줄까요? 예, 4년 동안 해야 전공의 맛을 안다. 그래서 4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배우고자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4년간은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2시간씩 4년 동안 꾸준히 하면 반드시 하늘의 열매가 주어지리라고 믿는다 하는 게 이 낭만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네. 인생관이기도 하고요. 네. 아셨죠? 네. 다리양님, 저는 장난감 의자 들고 서 있어요. 진짜야? 말로만 벌 쓰지 말고 진짜 장난감 의자 들어. 네? 오로라님, 사진 찍을까요? 좀 전에 손 들었어요. 다리. 사진 찍어. 인증샷. 인증샷 해. 네. 천사님, 언니, 벌을 쓰려면 제대로 벌 써서요. 천사님이 한술 더 떠. 다리양님, 진짜예요. 교수님, 저 거짓말 못해요. 아, 인증샷 해. 인증샷. 오로라님, 네, 천사님, 반가, 반가. 예. 네. 자, 그러면 지금이 43분이네요. 43분. 아까 처음에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가로수길. 가로수길은 붙어요. 그런데 가로수 입 띄어요. 가로수, 활엽수 입 띄어요. 정원수 입 띄어요. 예. 가로세우다 붙여요. 가로썰다 붙여요. 가로쓰기 붙여요. 세로쓰기 붙여요. 가로한다 붙여요. 근데 가로열쇠, 세로열쇠는 띄어요. 가로잡다, 가로졌다 붙어요. 가로잡혀 붙어요. 세로잡혀 붙어요. 가로줄 붙어요. 세로줄 붙어요. 근데 가로 띄고 줄눈, 가로줄 띄고 무늬, 이건 떨어져요. 알았죠? 예. 183님이 반갑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누구야? 우리 아는 사람인가? 183님 누구예요? 혹시 성함, 예. 성함 밝혀줄 수 있나요? 183님? 예. 이름. 닉네임이라도. 예. 닉네임이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아는 분이에요? 여기 아는 분 있나요? 예. 나영러님은 목포에 사시고, 오로라님은 나주에 사시고, 3300님은, 서울에 사시고, 천사님은 일산에 사시고, 예. 이치로사님 광주, 김부배님은 서울, 아정님 광주, 다리양님 서울, 오호사형님은 전주, 노예리님은 대구, 이렇습니다. 예, 선샤인 183님은 어디 사세요? 경희. 경희님. 주경희님이래. 주경희, 청선님.
청사님, 청사님. 예. 선사인 183님이 청사님이세요. 주경이, 주경이. 주경이, 주경이. 서경이 아니야. 주경이야. SYU가 주야, 주. 수경이 아니고 주경이, 주경이. 주경이, 청사님, 청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사님.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자주 만나요. 우리 청사님을 위해서 선물. 자, 오늘 예, 김부배님이 센터 시조문학상을 받았는데 바느질이라는 작품으로 받았어요. 한평생 울음 터진 발길을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어요. 예, 청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합니다. 예. 청사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로라님. 오로라님 잘 지내시죠? 그동안 안부가 궁금했어요. 예. 선샤인 183님 아니고요, 경희 선유입니다. 선경이? 아, 성경이에요? 아, 그래요? 선경이? 선유? 선유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경이 선유입니다. 뭔 말이야? 청사님 아니세요? 청사님, 샤인, 션샤인 184님, 경희 선유입니다가 누구야? 선유? 선유가 누구야? 청사님 아니신가? 아니신가 봐. 응. 경희? 아, 스토리 친구래요. 네, 스토리 친구랍니다. 청사님 아니고, 예. 스토리 아니고 경이라는 분이 다른 경이라는 분이 있는가 봐요. 예. 아, 그래요? 네, 183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직 꿈과백님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이치로사님 거 했고 정주인 거 했고 김부배님이 했고 다래양님이 했고 오늘 다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행시 정말이야 정말이야 올려주실 분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품이 없으면 말이죠. 문학상 작품 하나 하도록 해볼까요? 이제 문학상 작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소라의 집을 했잖아요. 소라의 집. 강원일보 신춘문에 소라의 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김정임 시인의 소라의 집이었어요. 자, 외포리 뻘밭 소라의 집을 보셨나요? 굵은 밧줄 한 개씩 기둥처럼 세워 수백 개 다닥다닥 붙은 소라의 빈 집을 지금은 선홍빛 노을만 그물질하고 있어요. 그 소라가 이제 껍질만 있는 소라. 바닷가에 이 소라를 보고 쓴 글이죠. 예. 자, 빈집의 정막이 굴뚝의 연기처럼 피어올라 밀물 대신 갯내나는 뻘밭을 메워가고 있어요. 예. 소라의 그물망을 드넓은 바다 어장에 던져두면 호기심 많은 쭈꾸미가 소라의 빈집으로 스며든다죠. 예. 그렇잖아요. 그 소라의 빈집에 쭈꾸미가 들어가잖아요. 예. 아, 쭈꾸미가 들어갑니다. 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능수화 빛으로 새칠한 대문을 열고 그 쭈꾸미가 이렇게 소라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로같이 꾸불꾸불한 계단을 내려갔을 테죠. 그 소라의 이제 안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꾸불꾸불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대 울리는 아득하고 속이 깊은 방으로 스며들어 제 꿈을 익히곤 했을 소라의 집.
소라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네요. 간간이 파도 소리는 열어둔 창으로 들어왔다가 꿈의 한가운데를 현처럼 긋고 나가곤 했겠죠. 야, 소라의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듯 대문 활짝 열어놓은 소라의 빈집이, 왜냐하면 소라의 껍질에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요. 소라의 빈집이 나를 자꾸 끌어당긴다고. 예, 제 몸을 던져 꿈을 익혀가던 쭈꾸미처럼. 지금 시초 과자도 지금 이 소라의 빈집으로 들어가 살고 싶은가 봐요. 예, 꿈은 꿈꿀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던가요? 마무리도 예쁘게 했네요. 예, 마무리도 예쁘게 했습니다. 우리 꿈과백님 오셨네요. 꿈과백님 반갑습니다. 노예리님, 꿈백님 어서 오세요. 꿈과백님 늦으시오. 예. 노예리님 와락. 꿈과백님, 오로라님, 꿈백님 와락. 예, 꿈과백님 부변이 축하합니다. 예, 꿈과백님, 오로라님 와락. 지금요, 꿈과백님이 쉼터 시조문학상 이렇게 먼저 받았어요. 예, 시조문학상으로 선배가 돼버려서 김부배님이 후배가 됐어요. 네. 자, 시조문학상을 수상한 꿈과백님과 그리고 김부배님 두 분, 예, 축하드려요. 꿈과백님, 네, 늦어 죄송해요.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김부배님, 꿈백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자, 꿈과백님 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꿈과백님의 작품이 있던데, 꿈과백님의 작품 나와라. 어디가 있노뇨? 어? 어디가 있어? 꿈과백님의 작품, 어디가 있노? 나와라. 꿈과백님의 작품, 슬픈 연주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자, 슬픈 연주가 여기가 있습니다. 슬픈 연주입니다. 요게 길어서 한 자리에 안 보이네요. 이것도 올릴까요, 그러면? 예. 자, 길어서 안 보여요. 예, 올리겠습니다. 자, 조금씩 올리면 보일까요? 예, 보이겠죠? 안 보이는가요? 아직도 안 보이죠? 예, 마침표를 찍어간다가 제일 밑에인데. 마침표를 찍어간다. 안 보여요? 안 보여? 마침표를 찍어간다. 예, 얘가 제일 끝이에요. 예, 다 보이죠? 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자, 잊을 수 없는 슬픈 연주라 그랬는데? 어떤 연주겠지? 슬픈 연주가 아니라? 아, 뭐, 슬픈 연주 못 박아버리지 말고, 어떤 연주? 이렇게 하죠. 예. 연주 단상 하든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일어서는 날, 보고품, 품을 할때꼭 우를 써. 으예요, 으. 보고품. 보고품 남실거려. 그리움 머물고, 강물은 소리 띠고 없이 흘러. 설레는 가슴에 고여든다. 입가에 마주한 햇살이 자리 틀면을 붙여도 되죠. 자리 틀면, 예, 자리 틀면, 그 지금 여기에 그 선샤인 183님이 그 우리 카친이에요, 카친. 예. 그 주경이 청사님이 아니고 그 경의슈님. 예. 오래전에 그 미국 이민 생활을 하셨대요. 예. 우리 183님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예. 그림도 그리고, 예, 산문도 쓰시고, 시도 올리는, 예, 그런 분이세요. 예, 여러분, 친하게 지내세요. 예, 같이 친하게 지내시면 좋은 분들이니까. 예. 우리 경희님, 우리
션샤인님, 여러분들이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입가에 마주한 햇살이 자리 틀면 해도 되죠. 자리 틀면 머뭇거리던 설렘, 또 설렘이 또 나왔어. 앞에가 설레는 가슴이 있잖아요.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그럼 여기에 설렘을 쓰려면 이때 설레는을 없애고 그냥 가슴에 고여든다 이렇게 하든지, 입가에 마주한 햇살이 자리 틀면 머뭇거리던 설렘들이 오가는 설렘들이 오가는 길목에 내려앉다는 붙여줘요. 내려앉다. 오가는 길목에 붙여줘야죠. 길목에까지. 오가는 길목에 예. 머뭇거리는 설렘들이 여기서 끊어주고, 오가는 길목에 은은히 내려앉는다. 이렇게. 햇살결의 입김, 햇살결, 으 안에 되죠. 햇살결 입김이 무수히 지나친 그곳에는 여기까지 이어주고, 그곳에는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 영원한 하루가, 매일 찾아오는 영원한 할 필요 없죠. 매일 찾아오는 하루가 살고 있다. 이렇게 소근거림의 미러들이 소근거리잖아요. 예? 미러들이 소근거리잖아. 미러들이 풍광에 절어 가지고 양념 우로는 안 해도 되죠. 양념 버무린 채 해도 되죠. 양념 버무린 채 이렇게 바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채색하고 있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 그냥 바람의 이야기 들으면 어때? 바람의 이야기들을 채색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에 오음계가 어설픈, 그냥 음계들이 어설픈, 그러면 어때? 음계들이 어설픈 순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채색하고 있다 그랬는데, 음계들이 어설픈 순간들을 어루만지면 너울 구름에 휩싸여 초라하게 구분 휩싸여 너울 구름에 휩싸여 초라하게 허리 구분 그럴까? 초라하게 허리 구분 동장군 겨울이라고 안 하고, 초라하게 허리 굽은 겨울은 춘설에 녹아내리는 지렛대 같죠? 허기에 깜박 조는 가로등 몇 띄고 줄 옆에서 등 돌린 어깨가 뼛속은 뼈에 쇼 들어가죠. 뼛속으로 아려온다. 이렇게. 자, 노을 구름에 휩싸여 초라하게 허리 굽은 겨울은 뭐 지렛대 갇혀까지 하지 말고 허기에 깜박조는 가로등 아래서 등 돌린 어제가 뼛속으로 아래. 여기가 겨울은 서브젝트잖아요. 근데 등 돌리는 어제가 서브젝트잖아. 그냥 겨울이 그냥 허기에 깜박조는 가로등 안에서 뼛속으로 아려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끝도 없는 세월의 무게가 삐걱거리는 신호음에 이 깨문 순음 소리. 세월의 무게 안에도 봐봐요. 삐걱거리는 신호음 깨문 신음 소리. 이게 마침표를 찍고 간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간다. 이렇게.
노을구름이 휩싸여 초라하게 허리 구운 겨울은 허리에 깜박 조는 가로등 아래서 뼛속으로 아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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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거리는 신호음 깨문 신음소리는 신음소리는 마침표를 찍고 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괜찮죠? 예. 네. 어떤 연주인데? 어떤 연주? 어떤 연주? 어떤 연주? 그렇죠. 어떤 연주일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잠깐, 잠깐. 12시 되기 전에, 네, 업을 한번 해주세요. 업, 업. 12시 되기 전에 업, 업. 지금 업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영영 업을 못 찾아 먹어. 예. 자, 업. 예. 업. 오늘 18분이나 오셨는데, 예. 자정 넘어버렸어. 자정 넘어버렸어. 자정 넘어버렸어. 자, 업을 해주세요. 업, 업. 예. 아까 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영영 어제치는 못 찾아 먹어. 업을 아낌없이 해줘야 돼. 그래야 복이 막 신발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다리양님 업을 이미 했다고? 아니, 자정 넘었다니까 이제 새 업. 자정 넘은 업. 예, 업 지금 해주셔야 돼. 예, 누가 한지 아는지 다 기록이 돼요. 아까 자리 틀면 할 때 자리 틀면 떨어져야 돼. 떨어져. 자리 띄고 틀면. 자리 띄고 틀면 이렇게 신음 소리도 떨어진가요? 신음 띄고 소리.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다리양님 새 업도 했습니다. 예. 노인님, 아, 와 좋아요. 짝짝짝. 꿍바백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꿍바백님 고마워요. 연희님, 다리양님, 꿍백 언니 긴 시신 멋지세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연주입니다. 나오세요. 어떤 연주 꿈고박이백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일어서는 날 보고픔 남실거려 그리움 머물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가슴에 고여든다 입가에 마주한 햇살이 자리 틀면 머뭇거리던 설렘들이 오가는 길목에 은은히 내려앉는다. 햇살결 입김이 무수히 지나친 그곳에는 매일 찾아오는 하루가 살고 있다. 미러들이 풍광에 절어 양념 버무린 채 바람의 이야기들을 채색하고 있다. 음계들이 어설픈 순간들을 어루만지면 노을 그림에 휩싸여 초라하게 허리 굽은 겨울은 허기에 깜박 조는 가로등 아래서 뼛속으로 아려오고 삐걱거리는 신호음 깨문 신음소리는 마침표를 찍고 간다. 예, 여기 너을구름이라는 게 있나요? 너울구름이에요. 너을구름이에요. 예, 꿈가백님, 너을구름이 있어요? 아니면 너울구름이에요? 너울이에요? 아니면 너을이에요? 예? 꿈가백님, 너을이 맞아요. 너울이 맞아요. 너을이 맞아요. 너울이 맞아요. 꿈가백님. 너울구름이 있어요? 너울구름? 너울구름이 있네? 너울구름? 너울구름이 있네요. 너을구름도 있어요? 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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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울구름도 있나?
노을 구름은 있고, 노을이 있고, 노을 구름 있는데, 노을 구름은 있어. 근데 너울 구름은 없어. 여기를 너울로 고칠까요? 에? 너울로 고치겠습니다. 오로라, 아니, 꿈과백님, 그래도 되죠? 너울 구름으로. 네. 오로라님, 그런 연주가 있군요. 잘 쓰였습니다. 짝짝짝.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다시 아까 못 들은 문 가로수길 예 붙어요. 가로수 2번 떨어져요. 활엽수 2번 떨어져요. 정연수 2번 떨어져요. 가로 세우다, 가로 썰다, 가로 쓰기, 세로 쓰기 다 붙어요. 가로한다 붙어요. 근데 가로 열쇠, 세로 열쇠 띄어요. 가로잡다, 가로졌다 붙어요. 가로잡혀, 세로잡혀 붙어요. 가로줄, 세로줄 붙어요. 근데 가로줄눈, 세로줄 가로줄무늬 떨어져요. 예. 알았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어디 갔나? 나와라. 어디 갔어?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수해양 레일바이크를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수해양 레일바이크입니다. 네, 오라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다리양님, 반가웠어요. 아정님, 교수님, 문호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다리양님, 오라님, 내일 만나요. 편안히 쉬마시고요. 오라님, 교수님, 문호님, 오늘 하루 애쓰셨고요. 꿀잠 주무세요. 야. 자, 여러분. 자, 마무리. 나와라. 짠.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품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박덕은 노산의 여인처럼 주름진 살가죽에 폐역을 가르고 양수같은 캔내음이 터져나와 새롭게 태어나면 나이든 만성력은 실꽃 찾아 날아든 칼매기 떼에게 무릎을 내주고 하루를 시작한다. 철마의 무리와는 다른 여린 발굽을 가진 신발들이 탑승장에 놓여 있다. 하늘빛이 맑게 짙은 그늘에 앉아 오래 접힌 편지를 꺼내어 만지작거린다. 무릎을 내주는 것은 새로운 열림을 터주는 일. 저 신발도 비탈로 몰아세우는 뒤안길에서 저릿한 무게 떠받치며 새날을 연다. 문쇠 맞는 신발을 신고 피아노 금반처럼 오래된 침목들로 층층 이룬 철길을 밟자 음표처럼 두두두두 덜거덕거린다. 돌아서는 너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어둡지만 쉽게 눅눅해지지 않아 밤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푸른 들판처럼 쭉쭉 뻗은 선로가 크르르크르르 말굽 소리를 내며 달린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잠든 바닷가에서 빛바랜 걸음들이 깨어나 불쑥 일어선다. 탈선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페달 밟으며 밀착된 바닥을 움직이자 새찬 바람이 그 바닥으로부터 해체되어 터널을 빠져나온다. 밑창에 달라붙은 추억들이 눈뜨고 뒤엉킨 길들이 풀리자 두 줄로 나란한 궤도가 섬과 구름 건너 얼어붙은 빙산을 타고 올라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 위로 하르르 내 달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오늘 19분까지 오셨다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3년 개근팀 천사님, 3300님, 노영로님, 우리 183님 꼭 3년 개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루터기 팀 오로라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아정님, 다리양님, 오사영님, 꿈과백님, 풀벨님, 네, 건강하시고, 예,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17년 한 해 내에 전국군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센터 시전문학상 수상한 김부배님에게도 늘 멋진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해서 앞으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66년간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낭만 대통령의 첫 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노래는 나와라, 노래. 별풍선, 별풍선 이야기 안 했어.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노예니님, 그리고 다리양님, 아정님,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꿈과백님, 복 많이 받을 겨. 네, 모든 일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립니다. 자, 노래 나와라.